자기도 선한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꾼 우리 사랑꾼 안희정 전 도지사께서 주장했던 선한 의지가 없이 시작한 그런 라페가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방송, 멋있는 방송, 맛있는 방송, 근본 없는 막장 방송, 웃기는 방송, 골 때린 방송, 엄부TV의 김지미입니다. JJ입니다. 자, 오늘은 일전에 한번 꼭 달아와야 되겠다 생각한 1989년 모스크바 뮤직 피스 페스티벌 모스코우, 편의상 모스크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련,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에서 열린 최초의 락 콘서트. 뭔가 이름에서도 딱 풍기지만 대단한 걸 하겠다. 락 밴드들을 데리고 가서 대단한 일을 벌이겠다라고 했던 뮤직 페스티벌인데 우리말로 하면 락페죠, 락페. 락페에 대해서 왜 다루려고 하느냐? 락 음악이 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미 쇠락이 됐죠. 이미 돼 있지만. 이미 돼 있지만. 시점이 여기서부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이야기를 다뤄봐야 되겠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서 이 공연이 1989년 8월 12일, 8월 13일 양일간 열린 락 페스티벌입니다. 이 공연 영상 자체가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모스크바 뮤직 피스 페스티벌 영상이 8.6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러시아가 되기 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때에 막 개혁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때 막 개혁 개방을 시도하고 러시아에 문제가 많았어요. 마약 문제. 문제가 많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의료 봉사하듯이 우리는 음악으로 너희를 치료해 주겠어. 메마른 너희들의 그 감정에 이 서구의 이런 자유분방한 락 음악을 소개해 줌으로써 너희들 해방시켜 주겠노라. 뭐 이런 거창한 사명감을 띠고 간 걸로 보여집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이제 그 Make a Difference Found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좀 바꿔보자. 이런 의미로써 독맥기 매니지먼트라는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 SM이나 YG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사로 예를 들자면 뭐 그 정도로 엄청 대형 매니지먼트사였죠. 이 매니지먼트사가 매니징을 한 밴드 중에는 본조비, 뭐 키스, 머틀리 크루, 스키드로 뭐 등등등. 뭐 나이트 레인저도 있었고 나중에 건세노지스도 잠깐 했었고 뭐 하여튼 이쪽 락, 미국의 락신에서는 엄청 영향력이 있는 매니지먼트사하고 그 매니지먼트사의 기획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개혁 개방 시기에 뭐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시류에 편승해서 대거 그 89년 당시에 막 인기가 절정이 있던 락밴드들을 모아서 소련으로 가는 거죠. 그 영상 보면 막 난리가 나고 뭐 그냥 소련 애들이 미쳐 돌아가죠. 그걸 보면서 막 경찰들이 막느라 정신이 없고 모스크바 광장이었나요? 그 장소가 그 센트럴 레닌 스타디움. 우리나라로 치면은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건데 엄청 대형 큰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 미국의 서구 문명이 너희들을 약에서 해방시켜주고 좋은 면에 있어서의 지원을 너희들한테 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 독맥기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의 그 독맥기라는 사람이 이 공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독맥기가 마약을 하다 걸린 거야. 적발이 된 거야. 적발이 돼서 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감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을 하면 감옥을 안 보내고 까주겠다. 딜을 하자. 범죄와 전쟁에서 최민식이 뭐 내가 뭐 정보를 불하면은 뭐 봐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2011년에 이 동맥기가 아 그거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야?
그랬다는 거지. 왜 2011년에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부인을 하든가. 응? 공식적 부인은 89년에서 2011년인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다 지난 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발뺌을 하는 이런 코미디언 같은 이런 망할 놈들. 벌써 시작부터가 좀 불경스럽다. 선한 의지. 제가 나름 좋아하는 우리 안희정 전 도지사가 얘기했던 선한 의지가 없었다. 그 양반은 전부 뭐 누가 얘기하면 다 선한 의지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었거든. 자기도 선한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꾼, 우리 사랑꾼 안희정 전 도지사께서 주장했던 선한 의지가 없이 시작한 그런 락패가 아니야.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시작인 거죠. 그때 당시에 1989년도 락 씬은 정말 어마어마한 락의 전성시대였고 그렇죠. 정말 개나 소나 LA 출신의 밴드가 앨범만 냈다 하면 무조건 플래티넘 올라갔고 무조건 잘 되는 무조건 빌보드 진입 무조건 락스타 일단 대형 기획사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음반만 낼 수 있다면 그냥 스타 탄생 요런 때였기 때문에 동맥기 매니지먼트라든지 LA를 기반으로 한 락밴드들의 어떤 전성시대였다. 춘추 전국시대였고 팬들도 그만큼 많았고 공연을 했다 하면 뭐 난리가 났었고 신인 밴드였던 스키드 로우가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1집 내고 2집 내면서 스키드 로우는 얼마 안 돼서 그냥 스르륵 없어졌지만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 너무 남발이 되던 락밴드들의 실력을 검증하지 않고 남발이 되던 지금의 우리 아이돌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세바스찬 바는 불세출의 아 그렇게 라이브, 생각하세요? 라이브 때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스튜디오 그러니까, 앨범에서는 그래도 그럴만한 보컬은 찾아보지 힘들 때 아닐까 뭐 많지 않은가요? 그 옛날에 헬로윈의 미하일 키스케라든지 뭐 스틸하트의 그 유명한 쉬즈곤을 부른 걔는 라이브도 잘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어디 불타는 청춘에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에? 김도균이랑 막 밥도 먹고 뭐 이런 걸로 제가 봤는데 이렇게 몰락을 한 원인이 이 바로 모스크바 뮤직 페스티벌로부터 시작이다 라는 썰을 제가 오늘 들고 나오는 겁니다. 모스크바 뮤직 페스티벌 때문에 락은 망한 거예요. 뭐 한간에는 얼터너티브 때문에 망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뒤에 이전에 그렇죠. 이게 그렇죠. 시작이다. 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 너바나 커트 코베인 돌아가신 커트 코베인 형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다. 우리 널바나한테 뭐 네가 나왔기 때문에 락이 쇠락했다. 더 레슬러라는 영화 그 미키 루크 주연의 그 미키 루크와 마리사 토메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주연을 한 그 레슬러에 보면은 중간에 막 레트의 라운드 앤 라운드가 나오면서 막 춤을 추죠. 옛날에 이 음악으로 춤췄는데 하면서 마리사 토메이라는 여배우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머틀 크루, 데플레파드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왜 안 그러냐 그랬더니 미키 루크가 그러죠. 이 너바나 새끼들이 다 망쳤다.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도 락 좋아하고 음악 한다고 까불고 하면서 늘 꿈꿨던 게 우리도 락스타가 되고 싶어.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서 환호해주고 나를 따라다니는 그루피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응?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되는 거고 뭐 한국에서는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맨날 응? 하면서 살았지만 바로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죠. 원인을 우리가 락계에서 일어난 문제 물론 너마나도 락이지만 그때는 그 시애틀의 그런 그런지 락이 사실 재미없잖아. 우울하고 너마나도 보면 뭐 간지로 1등 한 거지 뭐 응? 왼손잡이에 금발에 잘생긴 얼굴 그렇지만 잘생겼지만 우수에 가득 찬 그런 매력적인 게 사람들을 자극한 거고 그거를 자극시킨 원인은 기존
기존의 락밴드들이 있다. 동맥기 매니지먼트의 그 동맥기라는 사장이 불순한 의도, 선한 의지가 없는 의도로 시작된 페스티벌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동맥기는 처음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첫 그 소련에서의 첫 락 페스티벌이고 이것을 세계적인 우드스탁 페스티벌처럼 나는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죠. 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이 페스티벌에서 또 러시아에도 약물 중독자들이 많고 문제가 많이 돼서 전두환 전씨가 전씨가 아니구나 전 대통령 노씨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고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듯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때였는데 딱히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쇼크 동물 실험하듯이 전기쇼크를 줘갖고 뭐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의사도 데리고 가고 뭐 생쇼를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된 이 모스크바 뮤직 페스티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저도 사실 옛날에 공연할 때 겪었던 문제지만 공연의 순서 누가 헤드라이너냐 그다음에 누가 잘났냐 서로의 이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참가했던 밴드들이 신데렐라 러시아 밴드 세 밴드가 있어요. 고르키팝 근데 뉴원스라는 애들이 있고 브리가다 S 뒤에 두 개 얘기한 뉴앙스 우리나라 말은 뉘앙스죠. 뉴원스랑 브리가다 S는 아예 영상에 뭐 등장도 안 하고 등장도 안 하고 골키팝 뺑이라는 노래 뺑 시다따라다 뭐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뭐 그다음에 더 후에 그 마이 제네레이션이라는 걸 커버해서 부르고 걔네들 그다음에 뭐 스키드로 스콜피온즈 머틀리크루 오지오스본 본조비 나중에 레드 제플린의 존 보넴의 아들인 제이슨 보넴이 이제 찬조 출연을 딱 하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밴드들이 출연을 하는데 보세요 신데렐라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몇 팀 스키드로 얘네들은 신빙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만 해도 신데렐라는 본조비랑 키스의 진 시몬스가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밴드고 신인 거의 신이나 다름 없었고 뭐 Somebody Save Me 이거 Somebody Save Me로 집시로 어쨌든 Nobody's Fool이라는 그 노래하고 그 Somebody Save Me로 미국을 강타한 신데렐라였는데 걔네들을 발굴한 게 진 시몬스였고 그거를 물씬 양면으로 지원했던 게 존 본조비였고 그러니까 존 본조비였던 저기 꼬봉으로 온 거지. 신데렐라는 스키드로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렇게 왔던 애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형 밴드는 스콜피온즈 머틀리 크루 오지오스본 본조비 이렇게 네 팀 정도인데 스콜피온즈는 독일 밴드예요. 영향력이 없어. 뭐 미국의 메인스트림 락 씬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뭐 이게 안 돼. 완전 저기 그 외국인이라서.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공연으로 제일 득본 게 스콜피온즈예요. 왜? 혼자 안 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오지오스만하고 마크프로하고 본조비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데 사실은 본조비는 싸우지 않죠. 가진 자의 여유랄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지오스만이 네가 왜 헤드라이너야? 나지. 그래도 내가 선배고 내가 더 큰 밴드인데 그러면 형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일관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본조비는 옆집 형 같은 우리 착하고 잘생긴 우리 존 본조비 형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구축을 해버려요. 이 페스티벌. 그리고 나쁜 이미지는 머틀크로 오지오스만이 다 뒤집어 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독맥기 매니지먼트라는 이 독맥기 사장의 문제가 첫 번째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89년 당시에 본조비는 대세였거든. 그때 이제 Keep the Face가 나오기 전에 Bad Medicine이라든지 Lay Your Hands on Me 뭐 요거 발표하고 New Jersey라는 앨범 그 4집 앨범이에요. 본조비의 4집 앨범이 딱 나오고 그 전에 이미 3집에서 뭐 Living on a Prayer라든지 You Give Love a Bad Name Wanted Dead or Alive 뭐 이런 노래들은 이미 히트를 어마무지하게 했고 꽃미남 밴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방탄소년단급에 그 이상해. 전 세계적이니까 뭐 방탄소년단도 전 세계적이지만 좀 이상하고 뭐 나는 좀 잘 모르겠고 본조비는 그걸 떠나서 뭐 이게 전 세계를 울컥거리게 만든 그런 상황에 이미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그 모스크바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건데 그 이유는 동맥기 매니지먼트의 소속 아티스트였던 거야.
머틀크루도 그렇고 스키드로우도 그렇고 본조비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는 자기 소속 예를 들어서 뭐 YG나 어? 이수만 형이 나 이런 거 하는데 참가하면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해서 참가가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동맥기가 너무 본조비만 이뻐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수만 형이 보아만 이뻐라 했듯이 응? 어디 갔어요 지금 보아? 어쨌든 보아만 이뻐했듯이 너무 본조비만 이뻐하니까 머틀크루가 빡이 돈 거죠. 어라? 뭐 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머틀크루가 안 그래도 또라이 걔 샹마이웨이 형님들인데 응? 이 열을 받게 한 이유가 폭죽. 그래서 폭죽이 공연할 때 팡 터지는 그 멋있는 폭죽 있잖아요. 그게 본조비 때는 터지는데 머틀크루는 안 해주겠다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타미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개소리냐 내가 왜 저런 것들하고 차별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동맥기가 그래 아 난 몰랐다 그 고장이 났다는데 나 뭐 이렇게 백스테이지 챙기느라 난 그거 챙길 새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타미니가